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사선입니다. 자, 쉬운 패턴의 힘 17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 배울 표현은 I don't know what to 입니다. 자, 이 표현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끊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죠. I don't know 까지만 하면 우리는 쉽게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난 모르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. What to는 뭐냐? 자,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What to는요, 우리가 뭘 사러 쇼핑을 하러 갔어요. 그런데 뭘 살지 모르겠어. To buy. 사기죠, 사기. 뭘 사기 할까요? 펜을 살까요? 아니면 여러분, 펜 말고 기분 좋게, a phone을 살까요? 자, to buy a phone. 멋진 최신형 폰으로 살까요? 야, 뭘 살까? 하고 생각하다가 결론은 뭐냐면, 모르겠어. 가 결론이었다고 생각해보죠. 모르겠어. 그러면, 자, 이 자리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뭘 살지 모르겠다 라는 의미의 what을 집어넣게 되겠죠. 그러면 to buy what이 되겠죠. 뭘 살지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. 자, 여기까지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순 없어요. 그런데 WH 속성이 뭡니까? WH 속성은 자기가 전진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앞으로 전진해 준다. WH to buy죠. 그래서 what to까지 살아남고요. 이 뒤에 buy를 넣어주면 I don't know what to buy. 뭘 살지 모르겠어 하는 표현이 완성됩니다. 나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하면요. I don't know what to say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.